안녕하십니까, 리얼들입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일요일 같은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요. 오늘 콜이 일찍 끊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현재 시간 3시 46분, 여기는 갈매동 프로즈오 앞이고요. 방금 운행 종료했습니다. 네, 고객분께서 운행 끝나고 또 저기 정릉동으로 좀 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면은 지하철 타고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운행 종료하고 나오는데 카카오 포인트로 3만원이 뜨는 겁니다. 네, 한 저는 25,000원 정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포인트로 3만원이니까 한 35,000원이겠죠. 이게 왜냐하면 친척분 대신 불러준 거라 잘 찍어주네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별내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비골목이죠. 네. 더 좋은 거 잡으면 됩니다. 네, 이분도 유튜브, 소박사 유튜브를 보시더라고요. 저도 날씨가 궁금하면, 네, 소박사 유튜브가 괜찮더라고요. 네. 이게 정확하고 약간 전문가처럼 다른 어떤 실제 정규 방송보다, 날씨 예보보다 또는 어플상에 나오는 날씨 예보보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소박사 유튜브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차가 딱 다들 네, 현재 시간 6시 38분. 여기는 안산 선부역 근처 수암 아파트. 네, 선부역 근처입니다. 네, 여기가 와동, 선부동이죠. 네, 옆에가 와동이고요. 저 여기 와동 공원에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왔습니다. 와, 뭐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차가 거의 안 막혔고요. 차도 새 차였는데, 기아차 새 차였는데, 대신 하이패스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를 여섯 군데를 지나왔네요. 현금으로. 네. 그 한 10분 정도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산은 갈 만한 데가, 네, 여기 선부동이 있고요. 선부동에서 콜이 안 나오면 뭐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고잔동, 중앙동, 그 다음에 평일에는 저 신길동, 안산역 쪽도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정 대기할 만한 데가 없다, 콜이 나올 만한 데가 없다 싶으면은 이동하는 곳이 안산시청의 고구려 생각하고요. 근데 고잔동에는 NC백화점, 네, 홈플러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사님들이 적게 계시는 초지동 성당 쪽도 괜찮고. 네, 아무튼 저는 시간이 너무 일려서 고구려, 네, 고구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NC백화점이고요. 여기 왼쪽이 엠블던 호텔 중앙역입니다. 네, 뒤쪽이 고잔역이고요. 저는 여기 근처 앞에 공원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기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른쪽이 고잔동 먹자입니다. 현재 시간 9시 48분, 여기는 망포동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와, 여기 뭐 아파트가 장난 아니네요. 고객분께서 여기 샛길을 안내해 주셔가지고, 네, 샛길로 나왔습니다. 저 여기 망포역 근처로 가서 아파트 단지에서 좋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데 아 운전하는 중간에 안산에서 노마이 죽어가지고 안산에서 고잔동포에서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하나 먹고 코를 잡았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카카오 맞춤코를 안 끄고 그냥 운행을 했는데 운행 중간에 갑자기 맞춤코 배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와 얼른 껐습니다. 네. 인계동 쪽으로 가는 것보다 메탄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막포동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주말에는 10시 30분이 돼가는데 핑콜도 별로 안 뜨네요. 저는 여기 지금 메탄동에 왔고요. 메탄동에 콜이 이렇게 없네요. 저는 지금 원천동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원천동에서 좀 대기하다가 콜이 없으면 네, 광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일요일 같은 분위기네요. 네. 한두 방을 노려야 됩니다. 한 방, 두 방. 핑콜만 타다가는 매출이 안 나오고 간혹가다 이제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이제 빵빵 뜨거든요. 한 두 콜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광교가 콜이 많은 건가. 광교 오니까 콜이 쏟아지네요. 네. 개포동 가는 것도 뜨고 저는 서초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올라가서 이제 복귀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3분. 여기는 서초 보금자리 주택 네, 4단지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양재천을 따라서 서초 양재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면동보다는 양재동이 낫죠. 아, 금방 왔는데 막 자꾸 이동하니까 막 좋은 콜이 많이 뜨네요. 광교에서. 네, 역시 광교입니다. 양재 IC 쪽으로 가야죠. 네. 양재동 가서 포키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에서 콜이 뜨고 있습니다. 우면동은 없습니다. 네. 아파트도 별로 없고 이제 양재동 가야 콜이 나오겠죠. 강남보다는 네, 개포동이나 도곡동 뭐 이런데 배치동 주택가에서 콜이 뜨겠죠. 예, 월요일인데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조심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천에 그 날벌레가 많습니다. 저는 하천길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보안경을 해주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네. 네, 11시 53분. 벌써 1시간 좀 안 됐는데요. 여기는 포이사거리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데가 삼호물산이고요. 저 앞에가 포이사거리입니다. 네. 와, 진짜 콜이 없네요. 포천 가는 3600번 버스를 타고 왔고요. 저는 지금 집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일요일 같은 월요일이죠. 거기다가 어제 비가 와가지고 하천에 물이 많네요. 콜이 진짜 너무 없고 콜이 있긴 있었는데 탈만한 콜이 없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잡을만한 콜이 없더라고요. 거의 진짜 그냥 순삭 콜 타고 들어가시는 기사님들이죠. 네. 뭐 그걸로 돈을 벌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저도 비 올 때 출근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 분량이 안 나와서 촬영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리고 일찍 들어갔는데 어제 일을 안 했었으면 진짜 오늘 매출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어제 조금 일을 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